패코디네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패코디 디자이너 이진영입니다.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반려동물 문화가 변화하다 보니까 신직업군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새로 많이 생겨나고 그것 중에 하나가 패코디네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전문인 양성이 확실히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에서 패코디네이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미래의 꿈을 그쪽으로 생각하고 아마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꿈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그 꿈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년 동안 여러분 만나고 같이 만나서 교육 열심히 같이 하고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어제 저기 경기도 양주에 유기견 그 보호소에 다녀왔는데 1년에 만 마리가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안락사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려견 교육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 방문해서 훈련소를 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보호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오래 했는데 그 버려지는 개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문제행동 때문에 버려진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서 저는 한 마리씩 데려와서 이제 사회화 교육을 시켜서 입양 보내는 일을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어떤 반려동물 산업에서 종사하시겠지만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활동하는 사람이 그런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잉고 파크 대표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고 애완동물학과를 나왔고 저는 간호학을 전공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1기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지만 애완동물학과를 다른 곳도 많이 가봤지만 저는 여기 시설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많이 제 스스로 찾아다녔어야 됐고 지금 교수님, 교수진들처럼 이렇게 각기 각층에 각 요소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행운하신 것 같고 일단 한 가지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꿈이라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70%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30%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30%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꿈의 실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 일에 있으면서 힘든 일이 닥칠 때 그 30%를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이 30%의 몇 프로를 개선하고 있구나, 채워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든 과정도 있을 거고 뭐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자기 목표가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독스포츠를 주로 하는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좀 즐겁게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견주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배우고 해서 같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개를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고 이게 좋아서 있다가 직업이 됐고 직업이 돼서 또 하다 보니까 이 길에 어떻게 보면 푹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일도 해봤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길에 들어섰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자주 뵐 수 있다면은 그냥 같이 여러분들 꿈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여러분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용을 한 20년 정도 미용을 했습니다. 20년 정도 미용을 하면서 몇 마리나 미용을 했을까요? 줄을 세우면 지구 몇 바퀴는 돌렸겠죠. 제가 미용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내년 신입생 이제 우리 1기생들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도 좀 활동을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외국에서 봤던 이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에서도 뭔가 좀 저 활성, 그러니까 활발히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들이 지금 미국, 홍콩, 중국 지금 외국적으로 지금 많이들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외국에서는 또 특히 한국, 특히 저기 아시아 쪽인데도 특히 한국 애견 미용사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워낙에 또 소지도 꼼꼼하고 이렇게 미용을 더 잘 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한국 쪽 애견 미용사들이 외국으로 많이들 진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서 다른 분들은 돈 짊어지고 어학연수 가실 때 여러분들은 가위만 가져가시면 돼. 그러면 외국어도 그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